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지난밤에 대한민국이 중국하고의 축구 경기를 이겼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간단하게 그 기념으로 이겼다, 오늘 저녁은 짜장이다 해가지고 지금 그냥 되게 저렴한 중국집을 찾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컬처 삼국지 방송 갔다 오느라 제가 그 죽전에 갔다 왔거든요. 죽전에 갔다가 근데 그냥 배가 고플 시간대에 그냥 중간 지점에서 내렸는데요. 문제는 그 중간 지점이 지금 정자역에서 내려가지고 하필이면 중국집이 좀 잘 없는 동네에 내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가 이 주변을 좀 걸어 다니면서 좀 찾아보고, 지금 약간 코가 좀 막혀 있는 그런 기분인데, 일단 빨리 좀 그 중국집을 좀 찾아서 가보도록 해야겠어요. 제 기억에 의하면 전에 미금역 근처에는 그 중국집 하나 있었거든요. 제 기억에는 미금역 근처에 있었는데, 아까 거기서 낼걸. 뭐 이미 늦었으니 그렇다고 지금 거기까지 다시 갈 수도 없고 네, 한번 그냥 이 정자동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짜장은 4월 14일 블랙데이터 먹을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짬뽕부터, 일단은 홍합부터 좀 거르고 시작을 할게요. 그 전에 국물 한번 맛보고 홍합 걸을게요. 이제 홍합 거르고 시작할게요. 홍합 다 걸렸어요. 이제 저는 이제 먹도록 하겠어요. 국물 살짝 맵긴 한데 먹어볼게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네, 다 먹었어요. 근데 여기 은근히 매운 것도 있고, 일단 뜨거워서 아주 그냥 저를 다른 소식이에요. 네, 역시 곱빼기를 먹으니까 딱 그 건더기만 건져 먹어도 배가 엄청 부르더라고요. 그렇고요. 일단은 저는 버스를 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길을 건너서 버스를 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를 들고 버스를 탈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다 마시고 교통카드를 충전을 한 다음에 버스를 타도록 하겠어요. 네, 오늘따라 참 버스 운이 없네요. 내가 아까도 버스 타고 올 때, 진짜 저거 8,100번 타기 전에 다른 버스를 탔었거든요. 다른 버스를 탔었는데, 진짜 그 버스 안에서 그 영업행위 하는 어떤 할아버지가 좀 있었어요. 참 몸도 불편하신데, 이게 그렇게 금지된 대중교통 안에서 그렇게 했을까요? 이거는 그 약간 어르신 공경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 약간 그런 그게 시민들 사이에서의 그 약속이잖아요. 하여간 그것 때문에 제가 서울역에서 저 8,100번이 바로 앞에 가고 있었을 때 그거를 결국 못 탔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늦었잖아. 그것 때문에 오늘 늦었고, 하여간 뭐 그래요.
네. 아직도 버스는 7분이나 남았고. 이 시간대라 뭐 되게 평온하죠. 네, 뭐 조금 걸어가기엔 거리가 길긴 한데 그 버스 배차가 좀 많이 길어가지고 차라리 그 버스 기다리는 동안은 걷는 게 더 낫겠다 해서 약속 장소로 걸어가고 있어요. 네, 오늘 제가 홍대에 왔는데 제가 가끔 홍대 올 때 저기 아프리카 TV 오픈 스튜디오 갈 때가 있어요. 뭐 저기서 방송한 적도 있고요. 네. 요즘은 근데 좀 모르겠어요. 합동 방송하거나 뭐 그런 일 아니고서는 딱히 갈 일이 없으니까 요즘 뭐 갈 일거리라도 좀 누가 좀 다른 DJ들 누가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네요. 여기 이제 그 홍대 앞에 이제 그 길거리 놀이터 그 뭐냐 그 창현님이 운영하는 송카페가 이제 여기가 그 거리 노래방 하는 그 장소라면서요. 거리 노래방 컨텐츠 하시고 나서는 제가 창현님을 본 적이 없는데 예전에 푸파대 때 만난 적이 있는데 제가 이 장소에서 바로 그 뭐냐 방송하다 현우를 마주쳤죠. 현우 마주친 그 장소죠. 여기가 참 군대 동기. 뭐 그 이후로 저는 무명은 탈취했어요. 무명은 탈취했는데 네 여전히 학고는 학고라는 거 뭐 그렇다는 얘기고 오늘은 뭐 월요일이라 뭐가 없네요. 월요일이라서 그런가? 와, 무슨 여기는 무슨 요 동네는 그거예요. 뭐냐? 와, 월요일에도 공연을 하네. 월요일에도 공연하는 거. 월요일 공연은 약간 좀 의외인데. 네, 뭐 그렇네요. 네, 참 요 동네는. 월요일이 제일 조용해요. 그나마 지금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여기가 원래 그 클럽거리잖아요. 여기가 지금 클럽거리인데 되게 조용해. 그리고 되게 조용하고 대신에 분명 대학 근처인데 음식 가격은 비싸죠. 아까 같이 먹었던 예 사실 내가 상황이라 사실 나보다 그 동생이 더 내주긴 했는데 뭐 그래요. 뭐 좀 신세를 좀 자주 져요. 아직은 나중에 뭐 또 뭐 맛있는 거 한번 사줘야지. 네 참 여기를 보면 되게 뷰는 되게 이뻐요. 뭐 저쪽 IFC부터 해가지고 저쪽 국회의사당까지. 하지만 여기는 제가 사는 집 앞에 있는 그 동네가 아니라는 거. 네, 초점이 일을 안 하죠. 제가 사는 동네에 그 집이 그 집 앞에 동네가 아니고 집은 여기서 조금 더 가야 돼요. 어쨌든 다 걸어왔고요. 다 걸어왔고 이제 오 근데 좀 갈 때는 좀 급했는데 올 때 되게 천천히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집에 가면 딱 바로 방송 켜면 될 것 같아. 오늘도 버스는 15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네요. 맨날 이래. 예, 버스가 되게 자주 안 와요. 노선이 길다 보니까
이게 죽정 가는 길인데, 그 단국대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 19분이라네요 대기시간이. 어휴. 네, 오늘 커츠 삼국지 끝나고, 네, 잠깐, 네, 오늘 버스 탈, 위쪽에서 탈 거라서 잠깐 단국대로 왔는데, 네, 오랜만에 여기 이제 범정 선생님하고 저희 해당여사. 참고로 두 분은요, 그 여러분들이 뭐 오해할지 모르겠지만, 네, 절대 두 분은 부부가 아니에요. 네, 단국대 학생들도 그걸 잘 모르더라. 여기가 이제 대학 본부고, 예전에는 여기서 8,100번 탈 수 있었는데, 요 앞에서 탈 수 있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이제 요 앞에 정류소 없어졌더라고요. 이제 여기서 그 줄을 안 서더라.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줄을 안 서요. 옛날엔 줄 되게 섰는데, 그래서 요 앞에서 바로 타고 갔거든요. 뭐 그랬단 얘기예요. 네, 오늘 원래 제가 그 도심으로 바로 들어가려고 제가 8,100번 타려고 왔는데, 이제 화장실 너무 급해서 제가 저기, 아, 이 방향이지? 제가 저기, 여기 치과, 저기 치과병원 화장실, 치과병원 화장실 들어가려고 했다가, 네, 버스를 놓쳤네요. 그, 치과병원 건물에서 딱 나오는 순간, 버스가 출발하더라고요. 끝내 따라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그 김에, 건다고 해서, 오랜만에 저 위에까지 갔다 오기도 참 그런데, 저 위에까지 갔다 오, 가, 저 위에까지 갔다 오는데도 아마 시간 걸려가지고 아마 거의 못 갈 거예요. 네, 약간 뭐 방학이라서 사람은 별로 없네. 오랜만에. 그럼 뭐 그냥 천천히 갈게요. 근데 지금 시각이, 이걸 찍고 있는 시각이 지금 17시 44분이거든요 근데 벌써 어둑어둑해. 벌써 어둑어둑해서. 그리고 저 비행기는 저기 서울공항 내려가는 건가?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점점 해가 넘어가는 이 단국대학교 캠퍼스의 모습. 참, 근데 졸업한 지 되게 오래됐는데, 어, 저거 언제 생겼지? 저 시계탑? 어, 저거 옛날에 없었는데, 지금 없었는데 생긴 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는, 네, 입구문은 이렇게 생겼어요. 뭐, 그냥, 그, 차단기 있고, 그, 이제 버스들은 우측 차로 이용해서 여기서 버스 타는 거예요. 네, 여기서 버스 타는 거고요. 아, 뭐를 먹고 갈까? 애매한데. 또 먹을 거 못 들고 타잖아요, 버스는. 참, 그냥 집에 가서 바로 먹방 하면서, 예, 네, 오늘부터 이제 AFC 아시안컵 8강전이죠? 네, 8강전. 뭐, 봐야죠, 뭐. 어쩌겠어. 오늘 어디 갈 거야? 갈까? 산책? 공지, 시원해? 시원해? 드디어 끝났구나. 네, 1월 31일, 네, 이제 컬처 삼국지 수업방송이 다 끝났어요. 수업방송이 다 끝났고, 지금 이제 저는 서울로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여기 버스를 타러 단국대 캠퍼스에 들어왔는데, 글쎄요, 여기서 바로 버스를 탈지 아니면 뭐 다른 볼일 좀 더 보고 뭐 다른 뭐 생각도 좀 더 하고 뭐 그렇게 갈지는 모르겠는데, 뭐 일단은 이제 오늘로써 지금 이 컬처 삼국지 방송 마지막으로 2019년 1월에 제 활동은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마음을 가지고 아마 오늘은 제가 좀 최근에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좀 네, 구내염 네, 여기가 좀 지금 헐어가지고 지금 말하기도 좀 힘든데 그 여파로 아마 오늘 집에 가면 아마 좀 그동안 누적된 피로가 한 번에 몰려오면서 오늘은 제가 좀 뻗을 것 같아서 아마 제가 오늘은 방송 못할 것 같아요. 네, 오늘 방송 못할 것 같아서 미리 휴방 공지를 올렸고요. 자, 앞으로는 제가 그 일상 속에서 그냥 좀 간간히 좀 찍어가지고 간간히 일상 동영상들 찍어서 그 이제 특정하게 뭔가 하나 주제 잡기 어려운 동영상들 있죠. 그런 동영상들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월간 지태라는 컨텐츠로 그 좀 모아서 올릴 거예요. 좀 재미없을 수도 있긴 한데 그 방송이나 아니면 기타 제가 기획해서 녹화한 그런 게 아닌 다른 컨텐츠들은 그런 컨텐츠? 그런 다른 시간에는 이 지식페이너 김승훈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나 약간 그냥 그 김승훈이라는 한 남자 사람의 그냥 일상을 좀 그런 담아내는 그런 동영상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2019년 2월 동영상에서 다시 이런 월간 지태의 소식으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아요.